이제 21장입니다. 제왈묘이 불수제 유의부묘 수이불실제 유의분점 곡지시생활묘요 도화활수요 송구괄시리니 개학이 불지여성이 유여차자람 시로 군자 귀차면냐니람. 문장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는 참 멋진 구절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구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석해보죠. 제왈 묘이 불수제 유의부며. 여기 참 좋은 곡식이 있어요. 그 곡식 씨앗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묘자는 싹틀 묘자잖아요. 그리고 숫자는 이게 꽃이 피는 게 수예요. 이 숫자가 우리 수, 우, 미, 양가 할때 숫자잖아요. 빼어날 숫자인데 뭐냐면 이 밭에다가 곡식을 쫙 심었는데 제일 먼저 이삭이 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놈이 수예요. 그렇죠? 이게 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실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놈이니까. 이제 그러면 해석이 될 거예요. 묘이 불수제 유의부며 싹이 트고서도 그 이삭이 패지 않는 것도 유의 있으며. 예? 뭐 곡식을 심을 때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떤 거는 씨앗도 발화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구절 이제 되셨어요? 예. 이 씨앗을 뿌렸을 때 발화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묘이불수제 유의부며 이 발화하는 데서 싹이 나오긴 했지만 꽃대가 나오는 것을 수라고 할게요. 꽃대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으며 수이불실제 유의분자 이 실자는 결과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맺는 거죠. 꽃대는 나왔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있을진저.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같이 공부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더 나가서는 그걸 가지고 평생 써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는 똑같이 하지만 졸업장도 못 따는 학생도 있고 졸업장은 따지만 대학에 못 가는 학생도 있고 대학을 가도 대학 학과를 졸업하고서 바로 당당하게 써먹는 사람도 있고 써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천차만별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왕이면 시작을 했으면 결과를 보러 봐라 그 말이지 강하게. 곡지시생활 묘요 곡식이 처음 나오는 것을 묘라고 하고 싹이 튼다고 하고 토화왈수요 이 토자는 토할 토자지요. 화자는 이게 꽃 화자예요. 진짜 꽃 화자예요. 꽃이 당알당알 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토해내는 것을 수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꽃대가 나오는 것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고괄실이니 곡식이 완성되는 것을 실이라고 하니. 개 학이 불지여성이 유여차자라. 대개 학이 불지여성. 학문을 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그 단계가 유여차자라. 이와 같음이 있더라. 이런 단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로, 결론이에요. 이러므로 군자는 귀 자면이 아니라 스스로 힘쓰는 것을 귀하게 여길지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걸 귀하게 여기지, 한다고 폼 잡는 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결과 나올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했지요. 배울 학의 단계, 학. 그 다음에 물어야 돼요. 네, 물을 문자에 학문이라고 그래요. 배운 것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 문은 자문이에요. 자문.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진짜 너 저거 알아? 너 해석할 수 있어? 실제 네 것이야? 이게 자기한테 물어. 그래서 이제 묻고 또다시 묻고 해가지고 답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깊이 해야 돼. 하고서 결국에는 뭐예요? 득. 터득의 경지를 누려. 터득해. 마지막에는 뭐예요? 터득한 것을 써야 돼. 결국에는 배운 것은 써먹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배우는 이 모든 과정들은 마음을 살찌게 하는 공부예요. 그러면 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살찌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논어에 대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마음을 훈훈하게 살찌는 공부예요. 마음이 살쪄 있으면 눈동자에서 그 입에서 행동에서 다 나오지, 두툼하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공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처럼 결과 중심으로, 학점 중심으로, 점수 중심으로, 등급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그 학생이 배우긴 하지만 자기한테 물어볼 시간과 여유가 없고 또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터득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금방 배우고 덮으면 책도 다 찢어서 버리고 다 필요 없다고 던져버려요. 그럼 뭐예요? 배우나 마나지.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못 써먹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 학교 제도의 병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참 공부에 뜻을 두고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하려면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내 것을 만들도록 해야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건 한다라고 본만 잡은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자, 제가 정리 한번 하지요. 제왈 묘이 불수제 유의 부며 싹이 트고서도 그 꽃을 토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있으며 수이 불실제 유의 분저 그 꽃대가 나오고서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도 있을진저 곡지시생활 묘요 곡식이 처음 돋아나는 것을 싹이라고 하고 토하왈 수요 꽃을 토해내는 것즉 꽃대가 나오는 것을 수라고 하고 성곡할 시리니 곡식이 완성되는 것을 실이라고 하니 개학이 불지어성이 유여차다라 대개 공부는 하되 학문은 하되 배우기는 하되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유여차다라 이와 같음이 있다 시로 이러므로 군자가 귀자면야라 군자는 스스로 힘쓰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